재밌어요 하면은 의외로. 근데 또 요즘은 그 남성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대.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응? 알고 보면 트렌드를 좀 아는 남자인 거죠. 하지만 집밥 왕표 선생님의 요리 철학은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네. 바로 건강을 생각한 요리. 생선도 불에 굽기보다는 조림을 해서 먹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로망인 요리하는 남자로 거듭난 이왕표 씨. 이왕표 하면 상남자 중에 한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불리는데 요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뭐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 주방에서 칼 잡고. 어? 맛있게 된 것 같은데. 구수한 청국장에 칼칼한 굴비조림까지 이왕표식 밥상이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이렇게 여기는 그 가족의 청국장. 네. 굿자가 제일교포인 안에도 다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직 걸게 됐네. 국물도 수프도 없어. 어? 그래도 마실 거예요? 맛있게 생겼지? 네. 요리하는 게 신나고 앞치마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이왕표 씨. 내가 해주면 할만하지? 맛있어요? 응. 제가 원래 난손은 요리 하는 거 좀 싫어하니까. 그래도 가끔은 좋은 것 같은데? 응, 좋은 것 같아. 아, 오늘 100종 같아. 에이, 100종 없는 거야. 조금만 덜 써. 98종. 좋았어. 차려진 밥만 먹다 요리하는 남자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